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탁구 치고 있는 맥주완이라고 합니다. 아, 경희대학교? 네네. 아, 대학생, 지금 대학생이세요? 네네. 아, 네, 대학생이시고 탁구 동아리에서. 네, 지금 2년 동안 회사하고 네. 이번 학기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 대학교 지금 탁구 동아리이시구나. 네. 그럼 구력은 네. 얼마 정도 됐었나요? 구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제대로 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네. 치기 시작한 거죠. 아. 뭐, 따지면은 8년인데, 네. 제대로 친 기간은 3, 4년 정도. 아, 3, 4년 정도? 친 거는 한 7, 8년? 아, 그렇게 하시고, 지금 대학교 2부라고 들었어요. 네. 대학교 부스가, 저 때는 이렇게 부스가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요즘엔 대학교 부스도 세분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 2부 정도면은 보통 지역 부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부에서 6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 5부에서. 잘 치시는 분들은, 네. 승채부님이나 이런 분들, 네. 높은 5부도 치시는데, 네. 약간 대학교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네. 고착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 5부, 잘 치는 사람은 또 지역 4부 정도도 그렇죠. 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방문하겠다고 방문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 좀 한번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은 모리아티라고 하고요. 모리아티? 네. 네. 그냥 네,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 네. 그 어떤 내용을 많이 올리시나요? 업로드 하시나요? 보통 레슨을 받을 때는 레슨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레슨 영상,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탁구를 치게 되면은 네. 동아리에서 한 번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고 아, 동아리 홍보차 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아. 또 이제 전형이 쇼핑풀이다 보니까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슨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 또 앞이 쇼핑풀이에요. 앞에 네. 쇼핑풀 러버가 어떤 거죠? 스핀핍스 쓰고 있습니다. 아, 스핀핍스? TSP의 스핀핍스? 네. 어떻게 보통 안면 쇼핑풀 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네. 어떻게 쇼핑풀 치게 되셨어요? 원래는 저도 네. 되게 관장님처럼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처음에 배울 때 패런으로 시작했어요. 네. 네. 1패드를 시작을 했다가 네. 한동안 중패를 치다가 쉐이크를 치다가 아, 네. 쉐이크 밀러버를 계속 치다가 네. 한번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주변 네. 지인한테. 그래서 네. 아, 중패 쇼핑풀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뭐 해가지고 쇼핑풀 쳐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하다가 이제 아, 난 쉐이크가 잘 맞나보다. 왜냐면 중패는 이제 쇼트라든가 네. 포인트 스매시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쉐이크를 바꿔서 쇼핑풀을 치고 있어요. 예, 흔치 않은 전형인데 그래도 만나면 까다롭더라고요. 쇼핑풀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쳐봤는데 안면 쇼핑풀 까다롭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해볼 건데, 핸디를 몇 개로 하실까요? 6개 받겠습니다. 6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로 하시고, 자, 마지막 게임하기 전에 각오 한 말씀. 항상 열심히 봐왔던 유튜버인데, 한번 이겨서 박제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
와! 자! 자, 이게 다. 네, 다. 오! 오, 뭐야? 오,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와!
아이고, 와, 움직여, 움직여. 갔어요. 아, 네, 이제 방금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게임 끝나신, 게임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잘 치시네요, 진짜. 한 세트 딴 걸 만족하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보니까 쇼핑풀이라 아주 까다로우신데, 딱 끝나고 복귀. 뭐가 좀 잘 됐고, 뭐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서브를 잘 넣어가지고, 서브에이스를 네. 조금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성급 대응이 좀 제가 안 됐던 것 같고, 네. 일단 코스를 잘 바르시는데, 제가 자꾸 이제 길게 주고, 뭔가, 제가 평소 치던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바르시니까. 일단 리시브에서 조금 리시브 미스한 것도 많았고 아까 또 리시브 뛰어줘서 때려 맞은 것도 좀 많았어요. 좀 리시브 같은 거는 사실 좀 구력이 붙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레슨 받는다고 확 넣는 게 아니라 구력이 붙어야 되고 파이팅이 일단 좋아서 좋고 네, 서브 넣고 자꾸 적극적으로 치는 게 참 자세는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뭐 네, 플레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그건 이제 앞으로 그냥 많이 치면서 조금 이제 레슨 받고 또 시합도 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마 늘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잘 쳤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게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